선미를 옥석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중간에 또 심사위원장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볼 테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워킹과 함께 또 한 분 한 분 모시고서 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얼마나 많이 떨리실까요? 네, 네, 1번부터 저희도 사실 떨리죠. 네, 떨립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가슴 설레이는 제주도에서의 추억이 이 가슴 떨릴 때 여행을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면요,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가슴이 지금 떨리고 설레인 마음으로 출전. 1번은요, 한은자님입니다. 한은자님의 워킹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이대형 어린이. 네, 어디 있나요? 앞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두 명의 어린이들. 네, 워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아역스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아유, 우리 귀염둥이들 출동하겠습니다. 워킹 레드카펫 가리면서. 네, 한 명씩, 예,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죠. 워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리에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네, 열심히 지금 워킹을 하는데요. 저 보폭을, 아, 교수집 이 자제들은요. 보폭을, 네, 한분 한분, 네, 그 길을 이어서 우리 또 친구, 또 이대현 분이 아주 무적하게 양방 걸음으로 어깨를 쭉 펴서, 네, 아, 우리 리디 어린이 완전 조각 인형 같지 않나요?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이목구비가 비슷하게, 네, 생겼는지. 네, 턴하고, 네, 앞쪽으로. 네, 둘이 이제 같이 한번 나란히 걸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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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카펫 밟으면서 둘이 나란히 손을 잡아서, 네, 손 잡고 이렇게, 네, 워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대형 이대 어린이가 거리두기 혼나 이렇게 거리두기 그랬었는데 아우 너무 귀엽고 깜찍하지 않아요? 네, 한분 한분 이렇게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MBC 공채 우리 마이크 잠깐 열어주시고요. MBC 공채 아나운서인 김나영 탤런트는 워킹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하죠. 갔다 오시죠. 네, 음악 주시고요. 출발합니다. 네, 자,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3분 3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